오늘의 우승자, 조가을 도전자가 달인 문제 도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50점. 이야, 엄청난 점수예요. 감점 한 번만 없었으면 무려 2,000점까지 쌓아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원래는 1등을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하나 틀린 게 너무 아쉬워지네요. 욕심이 끝이 없어서. 남편분 정말 로봇 청소기 꼭 사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요. 10개도 사줄 수 있습니다. 이야, 응원단이 열심히 준비해서 온 보람이 있습니다. 그럼 조가을 도전자 달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달인 문제 총 3단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1단계 3문제 모두 맞춰야 2단계 문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단계 첫 번째 문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덥수룩한 머리 할 때 덥의 받침이 비읍일까요? 피읍일까요? 10초 출발합니다. 첫 번째 덥수룩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덥수룩한 머리. 첫 번째 보기 선택했습니다. 비읍 받침의 덥수룩한. 이어서 1단계 두 번째 문제 공개합니다. 호롱뿔이 까무러지다. 호롱뿔이 까무라지다. 까무러지다일까요? 까무라지다일까요? 10초 출발합니다. 첫 번째 까무러지다 하겠습니다. 호롱뿔이 까무러지다. 첫 번째 보기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1단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개합니다. 괴발글씨로 쓰다. 괴발글씨로 쓰다. 괴발일까요? 개발일까요? 10초 출발합니다. 두 번째 개발글씨로 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이의 개발글씨. 두 번째 보기 선택하셨습니다. 1단계 세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거침없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으시군요. 네, 확신 있습니다. 다 공부했던 단어예요? 네네. 자, 1단계 혹은 2단계 중에 딱 한 번 달인 지원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달인 지원권을 사용하셨을 때만 수정의 기회 5초가 주어지는데요. 조가을 도전자 1단계에서 달인 지원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1단계 그대로 가는 건가요? 네. 조가을 도전자 과연 1단계 통과해서 2단계 띄어쓰기 문제 풀어볼 수 있을지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입니다. 목소리에 정말 강한 자신감과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정답 공개되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긴장은 좀 되셨나 봐요. 네,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63대 달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2단계 띄어쓰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띄어쓰기 문제를 통과하면 우승 상금 두 배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문제 문장을 공개합니다. 섣불리 사업을 벌이다간 큰 코 다친다는 말에 귀 닫더니 결국엔 전 재산 날리고 그건 참 안타깝군 그래. 문장이 공개됐습니다. 60초 출발합니다. 섣불리 뛰고 사업을 뛰고 벌이다간 뛰고 큰 코 다친다는 뛰고 말에 뛰고 귀 닫더니 뛰고 결국엔 뛰고 전 뛰고 재산 뛰고 날리고 뛰고 그거 참 뛰고 안타깝군 그래.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귀 뛰고 닫겠습니다. 귀 뛰고 닫더니 하겠습니다. 귀 뛰고 닫더니 30초 남았습니다. 더 고칠 부분 없을까요? 20초 남았습니다. 10초.
3초 남았습니다. 60초가 모두 흘렀습니다. 초반에 빠르게 풀어주셨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네네. 그리고 딱 한 군데를 고치셨습니다. 귀 닫더니.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귀 닫더니 저 한 부분만 좀 고민이 되시나요? 아니요, 사실 전재산도 좀 헷갈립니다. 전재산. 지금 현재 전 띄고 재산. 조가을 도전자께서는 1단계에서 달인 지원권을 아껴둔 상태입니다. 네네. 이제 2단계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조가을 도전자 2단계에서 달인 지원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달인 지원권 사용해 주시죠. 제가 띄어쓴 전재산이 맞나요? 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달인 지원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수정의 시간 5초가 주어집니다. 5초 안에는 질문하셨던 것 외에 다른 부분도 고칠 수 있습니다. 수정의 시간 5초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네, 고쳤다가 후회할 것 같아서요. 과연 2단계 띄어쓰기 통과해서 정말 오랜만에 한번 3단계 문제 열어볼 수 있을지 정답 공개합니다. 통과를 합니다.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어머. 저도요. 소름. 정말 오랜만에 2단계 띄어쓰기 정답자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는데. 친구분들 눈빛이 지금 달라졌어요. 이야. 내 친구 맞아? 약간 이런 눈빛인데요. 달인 등급까지 딱 한 단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가을 도전자의 달인 문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3단계 문제 공개합니다. 어설프다의 뜻풀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연하다, 시시하다, 허술하다, 거칠다, 희미하다. 10초 출발합니다. 허술하다 하겠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 어설프다의 뜻풀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허술하다를 선택하셨어요. 네. 오히려 더 맞아 보이는 단어들이 아닌 경우들을 종종 봤어서 저게 딱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저걸 골랐습니다. 맞는 것 같은 게 틀리더라. 네. 자, 이제 3단계 결과 확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과연 오늘 새로운 달인이 탄생하게 될지 3단계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시시하다였습니다.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됐어요. 네, 그래도 정말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항상 TV로 보기만 했던 프로그램에 제가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고 제가 목표를 했었던 산은 넘었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제가 올해까지는 충분히 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신 조가을 도전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말 겨루기 오늘도 아쉽게 63대 달인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문 열어놓고 새로운 도전자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